저희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이고요. 대한민국 초절정 훈남 배우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지독하게 이기주의자에다 왕싸가지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임자 만나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 해프닝을 가지고 만드는 재미난 코미디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그 재미를 나누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의 사랑에서 독고진 역할 맡았고요. 감독님이 말씀했다시피 정말 왕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세계 모든 것이 할 때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남자예요. 직업은 배우고 아주 잘 나가고 잘 나가는 톱스타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제가 보기에는 환골탈퇴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안에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하여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구애정 역이고요. 강세리 씨와 함께 국보소녀라는 10년 전 정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룹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도도한 이미지를 담당했던 멤버고요. 지금 인기가 많이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비호감의 어떤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연예인이에요. 근데 이제 보잘것없는 인기 없는 연예인이 어쩌다가 독고진 같은 톱스타와 사건이 나면서 이제 좀 괴롭게 얽히게 되는데 비호감 캐릭터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인나입니다. 저 최고의 사랑에서 강세리 역할 맡았고요. 강세리는 10년 전 국보소녀라는 걸그룹 출신인데 그 10년이 지난 지금 가장 그 그룹 4명 출신 중에 가장 잘 나가는 톱스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톱스타고요.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악역이고요. 욕심이 많은데 정작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가장 외로운 것 같아요. 제가 1차원적인 성격에 못되기도 했지만 가만 보면 순수하기도 한 제가 보기에는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저는 초절정 훈남 한의사 윤필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커플 메이킹에 출연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그리고 그 윤필주라는 캐릭터가 대중문화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눈을 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처음에 대본 받고서 뭐 워낙 대본이 재밌어 가지고요. 또 캐릭터가 네 명이 다 분명해서 그리고 특히나 뭐 독거진 캐릭터는 너무나 분명해서 연기하기가 되게 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최고의 사랑 이 드라마는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주 합이 잘 맞아야지 재미있을 만한 코미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찍으면서 그러니까 보실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할 때 굉장히 힘들고 그게 잘 안 맞으면은 별로 그렇게 웃음이 유발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찍으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극 중에 연예인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과 일치하고 있는데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노래가 대보로 나왔는데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다 네 명이 멤버가 듣고 이걸 어떻게 불러 가수도 못 부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노래가 굉장히 높았어서 못 부르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어떤 키 수준에 맞춰서 노래가 부를 수 있다면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촬영이 지금 정말 타이트해서 네. 그걸 녹음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리얼리티함을 추구하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맡고 있는 뭐 구혜정이란 캐릭터도 아까 뭐 공효진 씨가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뭐 상처가 많은 그런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표현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배우 중에는 뭐 가장 뭐 출중한 배우 아닌가, 공효진 씨가. 그래서 저희 그 홍자매님 드라마가 굉장히 만화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돼도 한 35쪽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꼭 바람대로 이러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연애 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다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과연 이 드라마를 하면서 그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어린 친구들한테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뭔가 꿈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이 직업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아,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되게 순수한 면들이 굉장히 많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꿈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드라마가 됐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5월에 뭐 달리 볼 드라마가 없어요. 아. 예, 사실은 뭐 그래 뭐 다른 거 보면 뭐 하겠어요?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봐야죠. 예. 발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